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대표입니다. 올해 내년까지 해서 65년생들까지가 그 은퇴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면 일본의 이제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대기업들, 은행권, 금융기관, 정년이 보장된 직장들 있잖아요. 공기업,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참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제잖아요.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 평균 연봉이 한 1억 5천이 넘어요. 근데 연봉이 1억 5천인 거고 그분들은 또 고위층이잖아요. 그러니 판공비나 이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현대자동차 쪽에 연 1,500명이 거의 부장급이잖아요. 이분들 연봉이 평균 1억 5천이었다. 그러면 우리 그 대학교 졸업하는 신입사원들 연봉 5천 안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들 1,500명 나가고 나면 4,5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1년에 연간 1,000억씩 들어갔던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5%에서 7% 정도의 인력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비용은 10% 정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도 포스코홀딩스인가요? 그런 회사는 판관비가 많이 줄어서 인건비도 많이 줄고 이래서 그 영업이익이 아주 높아졌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이 일자리가 남아도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고용하고 연봉이 높고 수준이 있는 어떤 직장은 대부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또 블루 칼라, 옐로우 칼라도 있고 막 하다고 하는데 생산직이나 이런 쪽은 외국인 고용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더라고요. 2005년부터 60만 명에서 40만 명대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2025년이면 20살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2035년이면 30살이겠죠?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연간 20만 명밖에 안 태어난 20만 명대죠? 2050년 되면 정말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는 분들의 영향은 오히려 청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자리도 오히려 많이 생겨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이는 그 선순환 구조가 이제는 좀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인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이나 우리 생태계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가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조그만 변화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가 우리나라가 그 구조적인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강남에, 서울에 주택 투자하신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오를 겁니다.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오를 거예요.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래도 강남 일부 뭐 최상위층 아주 그 하이엔드급 이런 그 주거 형태하고 중산층이 사는 주거 형태하고 그 격차도 급격하게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노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것도 참고는 할수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같이 한 수도 서울에 1,000만 가까이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3, 40년 사이에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도 없고 그 사이에 인구가 뭐 100만도 안 됐던 도시가 1,000만까지 오는 그 기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갖춰서 도시를 형성한 나라도 없어요. 그게 서울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서울에 사시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 열심히 했어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제는 쉬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전원주택들이 사실 다주택자에 묶이다 보니까 매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줄고 부유층들은 별장도 이렇게 많이 매각하고 했어요. 아주
그 돈이 많으신 분들 빼고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나 뭐 이런 규제를 또 이제는 뭐 정상화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또 국토부 장관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도 그건 그렇습니다. 왜 지금부터는 규제를 할 게 아니고 풀어놓고 경제 논리로 놔두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집 살 사람이 없고 거기서 거주할 사람이 없는데 규제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들하고 비슷하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자마자 다운사이징을 한다? 저는 한다에 그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걸 선호할까? 라고 보면 한편으로 은퇴를 하시고는 내 고향에 가서 살든가 좀 한적한 농촌에서 힘들지 않게 사는 생활도 꿈꾸고 또 어떤 분들은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도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은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부위층들 초고가 아파트 호화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생각했던 별장들 이런 그 주거 형태도 이제는 가져오지 않을까? 특히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면 보시면서 외곽에 가 있는 한적한 곳에 초호화 이런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주거 형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JIP 박진영 씨죠.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구리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주거 형태도 앞으로는 조그만 변화긴 하지만 변화가 올 거다. 지금처럼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어가지고 계속 1년에 30만 채 이상 공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진 않을 거다. 소프트랜드인가요? 천천히 서서히 줄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